오케이, 2편입니다. Which animals are endangered? 어떤 동물인가요? 위험에 처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은 어떤 건가요? Which animals are endangered? First, 첫 번째로 Let's talk, 얘기해 봅시다. About 무엇에 관해서. The sea otter. Sea otter, sea otter는 해달을 말하죠, 해달. 오케이, the sea otter. 해달은 is a water animal. 수중 동물입니다. 물 동물이니까 물속에 사는 동물. A water animal. It lives. 그거는 살아요. Near. 근처에. 어디 어디 가까이. 이런 말이죠. The coast of the North Pacific Ocean. 북태평양 해안의 해안가들. Coast는 해변이죠. 해변. Beach랑 같은 뜻이에요. Coast. Coast. 자, 다시 쓸까요? COAST. Cost라고 발음합니다. Cost. 근데 해변가가 쫙 있으니까 S를 붙인 거예요. Alright. It has beautiful fur.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fur는 털을 말하죠. 털. Fur. 털.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In the past, 과거에는 people, 사람들이 hunted, 사냥했지요. 그것을 people hunted it. For its fur,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For 그것의 털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냥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겠네요. Because of 나왔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배웠는데, 자, because of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구가 오고, 그다음에 그냥 because가 오면 여기는 절이 온다고 그랬어요. 절이 뭐야?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완벽한 문장. 자, because of, 이거 this만 있잖아, 그죠? 자, 절이 아니야. 그냥 구, 단어 하나만 딱 나왔어. 남았죠? 그러니까, 이 이유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 this는 뭘까? 사람들이 그것의 털을 가지려고, 뭐야. hunted 했던 거, 그러니까 사냥했던 것, 이 이유 때문에 되겠죠. This는 이걸 말하는 거겠지. The sea otter 해달은 is now endangered.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Another animal, 또 다른 동물, in danger. 자, 위험에 처한, 이런 뜻이야. In danger, 위험에 처한, 위험 속에 있는, 이런 말이야. Danger가 명사로 위험, 이런 뜻이야. 위험. In danger, 그럼 위험에 처한. 자, 위험에 처한 또 다른 동물은 입니다. The doll. Doll이라고 발음해요. 오케이, 물한잔 마시고. 오케이, doll은 이제 이거는 좀 여러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승냥이라고 하는 뭐 개의 종류 하나 아닐까 싶어요. 자, 또 하나의 위험에 처한 동물은 a doll입니다. 승냥입니다. It is kind of 나왔어요. A kind of 지우고 a kind of 별 그러면 별 종류의 하나의 별 종류 이런 뜻이야. It is kind of wild dog. 아, 나와 있네, 그죠? 야생개? 야생개의 일종입니다. From 어디로부터 있는 어디서부터 온 Southeast Asia. 자, 이거 사우스는 남쪽이고 이스트는 동쪽이잖아요. 그 남동쪽, 남동아시아. 남동아시아에서 있는 야생 동물, 야생 개의 일종입니다. There are 해석한다. 그래서 there are 나왔어요. Many fires. 이건 화재라고 볼수 있어요. 불들이 많아. 불들과 floods, 홍수가 많아. 어디에? In its habitat. 그 서식처. 그것의 서식처. 그것의 서식처에는 화재랑 홍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Habitat. 여기서 있지는 뭐야? 있지는? 자, 있지. 뭐 이거 있지 공부하는데 이 있지를 헷갈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it is. 이거는 소유격 있지. 그러니까 뭐야? It all. 예, 승냥이의 서식처가 되겠죠. 자, because of 또 나왔다. because o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절이 아니라 구가 나온다 그랬어. These problems 이렇게 나왔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들 때문에 그것은 it is losing its home. 걔네들은 잃어요. 자기의 집을.
그죠? 잃고 있어요. 이거 진행을 쓴 거야. 진행. 진행을 표현할 때는 뭐였더라? 공식이 진행, 비동사를 쓰고 주어에 따른 주어랑 짝이 되는 비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면 진행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이거 뭐이책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너무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잃고 있어요. lose, 잃다, lose, lose. 이 s는 z 발음이 납니다. 그것을 잃고 있지요. 자기들의 집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선생님은 문법 설명하는 거 그냥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잘 기억해서 들어야 돼요. It also, 그것은 또한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를? prey, 먹이를. to eat, 먹을 수 있는 먹이를. to eat, 2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 나왔음.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였어? 그 앞에 있는 명사. 먹이를 꾸며줬네. 먹을 수 있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녀석은 누가 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에 태어난 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뭐뭐 할수 있는, 뭐뭐 하는. 자, 이런 문법적인 건 아니어도 이렇게 해석을 잘하면 돼요. 그것은 또한 갖고 있지 않아요.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그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더 이어서 한번 봅시다. Alright, last. 마지막으로. The loggerhead turtle is also endangered. loggerhead turtle이라는 게 있나 봐요. 자, 이런 거북이, 바다거북일 텐데, is also endangered. 또한 역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요. In different oceans. 다른 해양에서.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방방곡곡, 세계 여러 곳 이런 뜻이야.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그 해양, 오션, 해양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여기저기의 바다에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It is dangerous. 그거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Because of 또 나왔네. 뭐뭐 때문에. Fishing traps. 자, 물고기를 잡는 덫. 물고기 잡는 덫으로 인해서 덫 때문에 걔네들은 멸종위기에 처했지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It gets. 자, 그것은 얻어요. 취해요. Trapped. 자, 뭐예요? 그러니까 get trapped 그러면은 덫에 걸린다는 뜻이야. Trap. 트랩이 트랩트 해가지고 덫에 걸린이라는 이걸 과거 분사형이야. 자, 트랩이 덫에 걸다. 덫으로 뭐를 걸리게 하다. 그 다음에 트랩트 과거형. 또 과거 분사가 트랩트야. 덫에 걸다. 덫에 걸리게 했다. 과거형 또는 걸렸다. 그건 덫에 걸린이라는 PP형인데. 그래서 get 이거 형용사야.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쓴 거야. 뭐뭐 걸 덫에 걸린 이런 뜻이라고 하지. 여기다 써볼까? 덫에 걸린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get 형용사 그러면 get happy 행복을 얻은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다 이런 말이죠. 걔네들은 덫에 걸려요. 그리고 cannot 뭐할수 없어요. Get away. 도망칠 수 없어요. Get away. 멀리 떠나는 거예요. Get away라고 그랬죠. 걔네들은 덫에 걸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또한 also there 또 나왔어요. There are not이니까 없어요네요. 뭐가 없어? Many beaches. 해변이 많지가 않아요. 걔네들이 거할 해변도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해변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걔네들은 needs 필요하지요. Beaches, 해변이 필요해요. Too late 또 나왔네. 투부정사. Too late.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줬어. 그러니까 이것도 형용사적으로 쓰였겠네. Too late. 이건 뭐야? Eat eggs. 그들의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해변들이 필요해요. 해변이 거의 없어지고 있으니까. Lay는 알을 낳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오케이.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오케이, 마지막 패러그래프이네요. Who's helping? 누가 도와주고 있나요? 이것도 역시 진행이야, 진행. Who is helping이야. 그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 쓰면 진행이라고 그랬지.
누가 is helping 도와주고 있나요? Many different groups 많은 다른 그룹들을 원해요 뭐하는 것? To help 또 to 부정사네 원해요 돕는 것을 뭐 하는 것은 명사니까 명사적으로 쓰인 거야. 돕는 것을 누구를? The animals 동물들. 자, 그 그룹들은 아, 또 like가 있네. 그룹은 좋아해요. 그룹은 좋아해요. 그 세계 월드 와일드라이프 파운데이션. 근데 R가 또 있네, 동사가. 아,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닌 거야. 얘네 같은 그룹들은 입니다. 또는 working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네. 진행형으로.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다음에 이건 진행형으로 쓰인 거야. 다시 볼까? 그러니까 여기 약자로 WWF 같은 그룹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주어를 찾는 거,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동사구야. Are working, 일하고 있어요. Very hard, 아주 열심히. 그런 말이죠. Greenpeace라고 하는, Greenpeace도 is also trying, 이것도 역시 진행이야. is try, 시도하다, 노력하다에 ing 붙인 거야. Greenpeace도 또한 노력하고 있죠. To help, 돕는 것을. 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Trying은 돕는 것이라는 명사야. Try가. 네, try는 돕단데, try에 ing가 붙어서 얘가 명사가 된 거야. 동사에 ing를 붙이면 원래 동사였는데 ing를 붙여서 얘를 그렇게 되면 동명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린피스는 또한 도와주고 있어요. 돕는 것을. 아, 여기서는 이제 이걸 명사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다시 보니까 그게 낫겠네요. 왜냐면 is trying은 동사구란 말이야, 얘가. 그죠? 아. 물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trying은 돕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is하고 trying이니까 이게 동사구야. 근데 to 부정사는 동사를 돕진 않거든. to 부정사는 형용사를 돕거나 동사를 돕더라도 이제 부사적으로 쓰일 때 돕는 거보다. 그러니까 to help은 도울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좀 아까 해석한 것 잊어버리고 돕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부사적으로 쓰인 거야. 부사적으로. to 부정사가 자, 아까 것 잊어버리고 부사적으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린피스는 또한 노력하고 있어요. 돕기 위해서 도우려고 이런 뜻이에요. 이건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적으로 쓰였습니다. 수정합니다. They are working. 자, 계속 진행이 나오네. They 비동사 work ing. 그들은 일하고 있어요. With 누구와 함께? Government는 정부죠, 정부. 그들은 정부들과 각 나라의 정부들과 일하고 있지요. Do you want, 당신은 원합니까? To help, 돕는 것을 원합니까? To 부정사, 이건 명사적으로 쓰였어, 뭐 하는 것. 역시, 당신도 돕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이겠죠. You can find out, 발견하다, 찾다, 이런 말이죠. 당신은 찾아낼 수 있어요. How, 그 방법을 여기서는 how가, how가 어떻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 어떻게 라는 뜻인데 방법.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서 방법을 당신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Alright, 아까 요거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다가 다시 설명한 거, 요 to help 알겠죠? 다시 보면은 그린피스는 또한 동사구야. 노력하고 있어요. 돕기 위해서 to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다는 거. 맨 마지막에 당신은 발견할 수 있어요.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이 책을 펴서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보고 선생님이 문법적으로 설명해줬던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이해가 혼자서 안 되는 것은 꼭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오케이. Very good.